그 제가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이제 작가님께서 가장 그 뭐랄까요? 자부심을 느끼고 아 이런 변화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1년 반 만에 신규 진입한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 26%를 차지했다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건 정말. 굉장한 거죠. 그렇죠. 예. 네. 어떤 아마 거였나요? 지금까지도 그러한 사례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가전제품도 취급을 해봤잖아요. 청소기도 팔아봤고, TV도 팔아봤고, 그다음에 노트북 PC도 팔아봤고,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에서 이제 핸드폰 제품을 취급을 했었는데, 가전제품 중에서, 핸드폰을 포함한 가전제품 중에서 가장 사업하기가 어려운 아이템이 핸드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핸드폰은 24시간 내내 소비자가 끼고 살다시피 하죠. 그쵸.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애플 그 아이폰을 샀던 친구, 사용한 친구는 다른 브랜드로 쉽게 그 브랜드 안 쓰죠. 전이가 잘안 됩니다. 잘 거의 안 아시겠지만. 합니다. 그리고 그한두 평, 다섯 평 정도 되는 조그만 그 샵에 800개 정도의 모델이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됩니다. 와. LG전자는 2000년대 초반에 GSM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GSM 핸드폰을 수출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파키스탄에서 활동한 것이 2006년도였으니까 불과 한 5년, 6년 정도밖에 안 됐고, 당연히 굉장히 취급하기 힘든 그런 그 제품인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당시에 그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그 차지했던 것이 이제 노키아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한 15%에서 20% 정도 됐고, 제 기억 속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소니 에릭슨, 모토롤라, 그리고 이제 LG전지,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뭐 여러 가지 이제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 브랜드 스위칭이 잘 일어나지 않는 제품이 이제 핸드폰이고, 5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노키아가 굳건히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노키아 제품은 제가 만약에 딜러라고 하면, 노키아 제품은 갖다가 제 샵에다 놓기만 하면 그냥 팔리는 제품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 돈 진짜. 벌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쵸. 이런 상황에서 제가 파키스탄에 2006년도, 한세 번에 걸쳐가지고 한그 시장 조사를 이제 하면서, 이제 그 파키스탄 시장에 과연 LG 브랜드를 단 핸드폰을 출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파키스탄의 인구가 한 1억 6천, 7천 정도 되고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매년 그 모바일폰의 그 시장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연간 20%, 30%, 50%까지 막 성장하는 겁니다. 그냥 2006년도 당시에 500만 대였던 시장이 그 다음에 막 800만 대, 막 900만 대, 1000만 대 이렇게 막 시장이 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 다른 시장과 같이 노키아가 물론 굉장히 강한 점유율이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한 10%가 조금 넘었었고요. 소니 에릭슨이 파키스탄에서는 한25% 정도, 모토롤라가 한15% 정도 됐었는데, 이 시장에 과연 LG전자가 GSM 핸드폰을 출시했을 경우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인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이제 그 참고 그 시장 뭐 테스트 마켓 내지는 참고 자료, 이제 저희들이 그 여러 시장을 이제 그 보면 어느 정도 이게 타당성이 있다 아니면 전혀 그쵸. 불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이제 중동 지역에 두바이,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란 이런 지역에 GSM 핸드폰을 출시를 했는데,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거의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파키스탄 지역에 GSM 폰을 출시를 해도 힘들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이죠. 쉽게 예, 상식적으로 상식이네요. 유추해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세 번에 걸친 그 시장 조사를 하면서 딜러들과 이제 거의 그 맨투맨 그 인터뷰를 하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LG전자에서 KH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시장을 들쑤시고 다니는데, 아마도 LG전자에서 GSM 폰을 출시할 것 같다. 이미 시장에 그 소문이 퍼진 업계 거예요. 사이에서 예. GSM 폰 쪽에서는 LG가 약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그 CDMA 그 테크놀로지에서는 LG가 넘버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파키스탄에서 이제 이런 소문이 또돈 거죠. 미국에서 CDMA
그 넘버원이 LG인데 GSM 테크놀로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여기에 접목만 하면 LG전자의 GSM폰이 파키스탄에서도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 막 시장에서 막 네. 피어오른 거예요. 거래선 사장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죠. 이제 넌지시 물어본 겁니다. 네. 저 시장의 딜러가 자기가 알고 있는 딜러가 얘기를 하는데 LG전자에서 GSM폰을 출시한다며 네. 저희는 당연히 아직 아무런 그 결정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아, 당연히 저는 노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미 이제 LG 가전제품으로 한 10여 년 이상을 같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TV, 뭐 에어컨 이런 제품에서는 그 파키스탄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딜러들과의 그 강한 유착 관계를 만들어냈기에 그 아주 그 가전제품에서는 독보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15년, 20년 하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기의 그 가업을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는 그렇죠. 그런 그 문화적인 그 특성이 있었는데 네. 이 거래선 사장님께서도 자기 큰 아들한테 이제 사업을 좀 물려주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LG 오디오 제품 줘봤는데 이제 실패했죠. 또 비디오 제품도 줘봤는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 중동에서 그 가전은 그 아니 저기 그 가업을 물려받는 그 대상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아니고 대부분 다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아무리 사업적인 감각이 있고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하더라도 일단은 첫째 아들한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물려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예, 그런 입장에서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그 뭐 LG 오디오 제품도 줘보고 VCR 제품도 줘보고 다 실패를 했어요. 고민인 거죠. 야, 얘한테 가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얘는 하는 사업마다 다 말아먹어. 그런데 시장에서 LG가 핸드폰을 출시한다고 하는 그 소문도 있고 또 젊은 그 아들이면 뭐 나이가 20살 조금 넘었잖아요. 이런 사람은 그 가전제품보다는 이 IT 제품에 굉장히 그쵸. 또 흥미를 느끼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거래선 사장님이 머리를 이제 굴린 거예요. 내가 LG GSM 폰을 내가 여기 파키스탄에 독점적으로 판매를 하고 그 사업을 아들한테 주면 아들이 아마도 흥미를 느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KH킴이 와서 아들한테 어떤 사업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접근을 해온 거예요. 네. 뭐 LG가 GSM 폰을 출시한다며 아 그러면 KH킴이 올 수도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네. 보는 거예요. 아 저는 LG에서는 아직 그런 그 결정을 내린 적도 없고 여기 파키스탄은 이미 그 노키아가 50% 하고 있고 또 삼성도 15% 뭐 이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 우리가 결정은 아직 못 내렸다. 그런데 이 양반이 벌써 그 마수의 그 힘을 뻗친 거예요. 네. 그 지역 대표님한테 네. 자기가 LG에서 GSM폰을 자기한테 주면 파키스탄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여기에 KH킴이 본사에서 파견을 나오든지 아니면 본사에서 뭐 주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힘들다 그러면 내가 내 돈을 들여서라도 KH킴이 오면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지역 대표님한테 이제 그 마스의 손을 뻗친 거예요. 네. 그 지역 대표님이 이제 본사에 그때 당시에 최모모 그 상무님한테 이제 그 문의를 또 하신 거예요. 야, 저기 최 상무님, 여기 그 파키스탄에서 거래선 사장이 그 가전으로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 LG GSM 핸드폰을 이 사람한테 주면 자기가 한번 멋지게 사업을 해보고 싶어 한다. 근데 거기 조건이 KH킴, 김건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쪽에 보내 그 달라고 하는데 만약 본사에서 이 사람을 보낼 수 없으면 거래선 사장님이 그 자기 돈으로 그 주재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비용을 다 대줄 테니 꼭 이 사람을 오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네. 이제 파키스탄은 이제 하나의 그 제가 그 타스크 활동을 하던 국가 중에 하나였죠. 네. 아프리카 지역 뭐 나이지리아 그다음에 케냐 그다음에 인도 뭐 아시아 그 GSM폰 오픈 마켓 시장에서 이제 제가 그 비즈니스 파트너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개선하는 그런 타스크를 하던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본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파키스탄 여기 별로 그 성공 가능성이 거의 뭐 제로인 이런 나라에 사람을 보내기보다는 이 자원을 인도라든가 아니면 큰 시장에
어떤 그 타스크 활동을 통해서 하면 좀 더 그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을 다른 쪽에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파키스탄에 있는 거래소 사장님이 워낙 강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네. 파견을 나가게 됐는데 그 IT 제품하고 그 GSM 그 핸드폰하고는 거의 그 유사한 그 성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가격의 그 자연 하락률이 굉장히 큰 제품이고 가전업체가 그 다룰 수 없는 그런 제품이고 전문적인 그 기술 노하우라든가 그 인더스트리 동향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파견 나가기 전에 그 시장 조사를 할 때 과연 LG GSM 폰을 파키스탄에서 출시를 하면 누가 이 제품을 받아서 유통시킬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를 하고 있는 노키아는 이미 거래선이 두세 개가 있고요. 또 삼성 15% 하고 있는 거래선도 이미 한 개 혹은 두 개가 있고요. 뭐 소니 에릭슨, 모토롤라 다 그 GSM 핸드폰 전문 디스트리뷰터가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LG 제품을 준다고 한들 어느 누구도 신경도 쓰지 않을 뿐더러 네. 하려고 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GSM 폰을 출시하기는 출시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저는 제로베이스에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면 GSM 폰을 파키스탄에 출시를 하게 되는데 네. 기존의 그 핸드폰 디스트리뷰터도 어느 누구도 LG 브랜드의 핸드폰을 취급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출시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못한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내 그 어떤 그 사업 파트너로 정해서 해야 될 것인가 네. 라고 할 때 그 파트너를 찾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몇 번에 걸친 그 고민과 그 지 사장님과 그 심도 있는 그 논의 끝에 그러면 전 세계에서 어느 국가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 가전업체를 통해서 GSM 핸드폰을 한번 유통시켜보자.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은 네. LG만의 독특한 사업 방식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양아치 수준인 그 가전업체 사장님의 큰아들한테 네. 이 GSM 폰을 맡겨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가전업체에 제품을 주고 LG 오디오 비디오 제품을 줬던 그 큰아들 그러니까 사업을 성공시킬 수 없었던 네. 성공시키기 힘들었던 큰아들한테 제품을 준다는 거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거의 두 배로 높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네, 네. 근데 파키스탄 거래소 사장님이 그토록 LG GSM 폰을 원했고 거기에 대한 그 기본 전제 조건으로 KHQM을 원했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갔는데 이제 그 파트너 선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 아들 거의 양아치 수준의 이 아들이 네. 두 번째 문제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주변 국가에서 아까 LG 전자가 거의 실패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파키스탄에서도 거의 실패하겠죠.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럼 이 세 가지 모든 면에서 사실은 성공 확률이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이제 부담감을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야 여기는 무조건 가야 되는 시장이야. 왜냐하면 본사에서 나를 보냈고 거래소 사장이 나를 원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또 그 지역 대표님께서 굉장히 포부가 크신 분이에요. 당신 인구가 파키스탄에 1억 6천만 2억에 가까우니 당신 1000년대에 무조건 100만 대 팔아. 근데 말이 100만 대지 브랜드 어웨어니스도 하나도 없죠. 탑 오브 더 마인드 브랜드 그 어떤 그 포지션이 거의 제로였죠. 네네. 그다음에 그 딜러나 소비자도 LG전자가 그 GSM 핸드폰을 유통시킨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죠. 그 다음에 당연히 또 채널에서 우리 채널 커버리지 혹은 채널 페네트레이션 이런 부분도 0%. 아무도 LG전자가 GSM폰을 출시한다는 걸 모르는 상황이고 가전거래선이 GSM폰을 유통시켜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양아치였던 그 실패했던 그 거래선 사장님의 큰아들이 제 사업 파트너가 돼서 사업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모든 면에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불을 보듯 뻔하게 이거는 당연히 실패한다. 거기다 또 100만 대 목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날부터 이제 저는 네. 이제 거의 뭐 헬 마운드로 이제 네.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파키스탄에 그 주점 파견 나가기 전에 어떻게 여기서 전문적인 그 히스토리를 만들어낼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핵심 역량 키 팩터를 9개 정도로 이제 그 선정을 했어요. 네.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기존의 가전 조직 가지고
핸드폰을 취급한다는 건 넌센스다. 그래서 핸드폰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조직을 새로 갖춘다. 두 번째, 제품은 글로벌 제품이 아니고 파키스탄 그 커스터마이션 된 그 파키스탄 스타일의 그런 제품을 유통시킨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격은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그 부분을 가미를 해서 right pricing 전략을 택한다. 그 다음에 소비자 프로모션은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마케팅적인 방법은 경쟁사나 기존의 LG전자가 해보지 않은 전혀 다른 그런 그 감각의 마케팅을 한다. 그 다음에 경쟁사인 노키아, 삼성전자, 소니 에릭슨, 모토로라도 하지 않은 획기적인 애프터 서비스망을 구축한다. 네. 그래서 이 아홉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제가 그 시장에 접근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물건을 한 달에 2만 대, 3만 대 본사에서 받아서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딜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LG, GSM폰 이퀄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게 뭐지? 왜 내가 LG GSM폰을 내가 왜 구매를 해야 되지? 이거 놓아도 내 샵에 놓아도 한 달, 두 달, 세 달이 걸려도 팔리지 않을 그런 제품인데 네네. 그래서 가장 처음 제가 했던 그 역점을 두고 했던 그 작업 중에 하나가 그 딜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매 3개월마다 9개 지방 대도시를 15일간에 걸쳐서 투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월 달에 이제 투어 나가고 또 3개월 지나서 4월 달에 또 투어를 나가고 네. 또 3개월 지나서 6월 달에 또 투어를 나가고 그러면 딜러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1월 달에 이제 LG 팀이라고 한답시고 뭐 KH 팀도 왔고 그다음에 뉴얼라이드 그 거래선 사장 아들도 왔고 그다음에 라오로에 있는 지점 매니저도 왔고 뭐 사람들이 한 10명이 왔는데 뭐라고 시부렁시부렁 하는데 나는 사업 LG 거 취급할 관심도 없는데 와가지고 네. 막 뭐라고 막 떠들어요. 뭐 LG랑 사업을 하면은 뭐 노키아 대비 뭐 어떤 부분에서 좋은 걸 해주겠고 마케팅은 어떤 방식으로 하겠고 그다음에 당신이 뭐 나랑 사업을 하게 되면 뭐 우리 뭐 백마진은 얼마를 주겠고 막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오파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네. 이 사람들이 또 오네. 또 와서 또 비슷한 얘기를 또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LG전자에서 신 모델을 그 내놓을 때마다 저희 LG팀이 가가지고 이제 그 딜러들한테 하나하나 다 그 샵을 방문하면서 그 신제품 그 신모델을 소개를 합니다. 이 모델은 가격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노키아의 A라는 거 하는 모델과 비교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서 그 어떤 기능 우위적이라든가 뭐 소비자가 좋아할 그 팩터는 어떤 부분이고 막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당신이 LG 제품을 뭐 한 달에 몇 대를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백마진을 얼마를 더 줄 것이고 마진을 그 노키아가 1.5% 2%를 주면 LG는 5%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딜러를 이제 저희 편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1차, 2차, 3차, 4차 진행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LG전자, LG팀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딜러들이 이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처음 방문했을 때 뭐 내쫓거나 아니면은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뭐 면담을 하더라도 뭐 인터뷰를 해도 대충 이렇게 하던 그 친구들이 이제 마음을 변해가면서 스스로 LG한테 LG가 이 정도 모델을 이 정도 가격 수준으로 주면 내가 한 달에 300대를 내가 팔아보겠다. 500대를 팔아보겠다. 나한테 독점권을 주면 이 지역에 독점권을 주면 내가 1000대를 팔겠다. 라고 하는 딜러들이 막 나서기 시작해요. 요게 3차, 4차 그 투어를 한 그 시점에 이제 발생이 됩니다. 네. 그런데 파키스탄에 대해서 우리 저기 그 오너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키스탄은 어떤 나라예요? 저 사실 모릅니다. 잘 모르시죠? 네. 여기는요, 파키스탄 그 북부 위쪽에 네. 아프가니스탄이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은 뭘로 유명하냐면 거기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무슬림 단체가 있죠. 탈레반이라고 하는 단체가 네. 있고, 그다음에 또 양귀비 그 마약에 굉장히 그 마약을 많이 키워서 수출해 가서 네. 어떤 블랙머니가 형성되는 그런 그 국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파키스탄 그 정부와 그 어떤 그 대립에서 이 탈레반들이 파키스탄 쪽으로 내려와서 혹은 그 탈레반들이 이제 파키스탄 그 도시 곳곳에서 이제 폭탄 테러를 막 일으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부정부패가 사실은 굉장히 좀 심한 나라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하루에 1,000원 정도의 먹거리를 가지고 이제 연명을 하는데 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정부 고위 관료들,
심지어 뭐 지역 유지들 이런 사람들은 그 커미션을 받아가면서 그 다음에 그 안전 방법으로 이제 돈을 이제 벌고 뭐 이런 나라가 이제 파키스탄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매 3개월마다 15일씩 지방 9개 도시를 그 순회하는 그 순간순간에도 폭탄 테러가 막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라울에서 활동을 하고 이슬라마바드를 넘어가는데 그 전날에 이제 우리가 활동 끝나고 넘어간 그 날에 라울에서 이제 폭탄 테러가 있었고 그리고 이슬라마바드에서 이제 딜러 활동을 이제 하고 다시 페샤워로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네. 그 이슬라마바드 그 지역에 있는 그 한 객실이 한 600개 정도 되는 호텔이 반 정도가 폭탄 테러로 날아가고 결국은 뭐겠어요? 저희들이 라울에 있다가 이슬라마바드로 가니 여기서 폭탄 터지고 이슬라마바드에서 페샤워로 가는데 이슬라마바드에서 다시 폭탄이 터지고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은 그쵸. 사실 그런 활동이었거든요. 거기 파키스탄 그 로컬 사람들조차도 심지어는 페샤워라고 하는 그 지역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파키스탄 군 경찰의 통제권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바로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이제 그 접경 지역이라 네. 여기는 그 취입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그 공권력이 그 통제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당연히 노키아라든가 삼성 본사 인원이 여기 출장 간 일도 없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은 3개월마다 이 지역에 간 겁니다. 와.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그 지역, 그 다음에 경쟁사의 본사 임원 혹은 현지 그 디스트리뷰터의 인원도 가지 않았던 페샤워를 매 3개월마다 가면 딜러들이 그 바라보는 LG팀에 대한 그 느낌은 어떻겠어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뭐 가격 몇 불 깎아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정말로 내가 이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면 나 영원히 하면 내가 돈도 벌면서 진짜 내 아들한테 내 자식들한테 이 사업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부심이 막 넘쳐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역점을 넣었던 것이 이제 그 딜러 겟투게더라고 하는 그 딜러 네트워크 강화 활동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마케팅적인 그 어떤 차별에 대한 접근인데 그 당시에 이제 어느 누구도 이제 하지 않았던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그 저희가 그 시장 조사를 하면서 이제 카테고리별로 그러니까 프리미엄 제품군에서는 어떤 모델 네. 하이엔드 제품군에서는 뭐 B라는 모델 그다음에 미드 티어에서는 뭐 C라는 모델 그다음에 저가폰에서는 뭐 D라는 모델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 모델을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어필시킬 것인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LG 브랜드 GSM폰의 브랜드 밸류는 제로였습니다. 소비자 어느 누구도 LG라는 브랜드를 몰랐고요. 당연히. 그러면 딜러들을 이제 저희가 이런 딜러 네트워크 강화 활동을 통해서 이제 딜러들한테 물건을 넘기기 시작했는데 네. 종국적으로 소비자가 LG 핸드폰을 사주지 않으면 다 결국에는 유통의 재고로 남게 되잖아요. 그쵸. 재고는 결국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 로스로 이제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거고 아무리 10만 대, 20만 대 팔아봐도 이것이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다 저희들한테 이게 이제 적자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단에서는 딜러들한테 저희의 그 강한 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강화 활동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각 티어별로 right 모델을 선정을 해서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그 다르게 경쟁사와 다르게 접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브랜드 포지션을 강화시켜주면 그래도 조금만 팔리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파키스탄에 처음 출시를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할 때 KG200이라고 하는 모델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됐는데 이 폰을 보니 그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파키스탄 사람들이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운드가 강화된 그, 그 폰에다가 키패드도 강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어필시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들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셀럽 마케팅이라고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명품 브랜드에서 A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에서 뭐 명품 백을 출시를 하는데 러시아의 뭐 탑 모델을 딱 기용을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셀럽 네. 마케팅이잖아요. 아니면 뭐 그 스포츠 마케팅 뭐 쪽으로 해가지고 저기 그 우리 그 손흥민 선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브랜드 마케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셀럽 마케팅인데 저희는 이제 핸드폰에 적용을 하면서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그 아티프 아슬람이라고 하는 가수를 네. 저희가 계약을 해서
아띱 아슬람 이퀄 LG 핸드폰 KG 200 어떤 그 등식을 만들어 버립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저희 그 핸드폰 출시할 때 그 전시 제품 전시회 그다음에 그 로드쇼 할 때도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하고요. 그다음에 TV 광고, 라디오 광고, 그다음에 빌보드 광고에도 이 사람 얼굴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특이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제품 그 카툰 박스에 아띱 아슬람의 그 얼굴 사진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여기다 이제 패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샵에 이 KG200 모델이 10대만 전시가 되고 50대만 전시가 돼도 벽면 하나가 다 이 아띱 아슬람 그 얼굴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띱 아슬람을 좋아했던 그 잠재 고객은 그 핸드폰을 사러 갔을 때 KG200이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면에서도 노키아 혹은 삼성전자 핸드폰에 그 뒤지지 않고 그쵸. 또 내가 좋아하는 아띱 아슬람이라는 그 가수의 가수가 나와서 공연도 해주고 그 코마케팅을 해주고 그러면 취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마켓 그 시장 점유율이 0%에서 2%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2%에서 다시 7%로 넘어가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토탈로 한 9개월 정도에 걸쳐서 마켓 시장 점유율 제로에서 7%로 넘어가는데 9개월이 걸리는데 이 KG200 모델이 처음에 한 1000대 정도 팔리던 것이 9개월 정도 지나서 월 3만 대까지 팔리게 돼요. 와. 그러고 나서 KG200에서 저희들이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저가폰 50불 그러니까 6만 원, 7만 원 이하의 그 제품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 셀러 마케팅을 할 것이냐 해가지고 이제 KG270이라고 하는 그 모델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현철과 네. 같은 중장년의 네. 중장년층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 아브라라고 하는 그 가수를 다시 이제 영입을 해서 이 사람이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KG200에서 아띱 아슬람이 KG270에서 아브라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그 선전을 하게 되는 거죠. 제품 선전을. 뭐 TV에서도 하고 라디오에서도 하고 뭐 샵 광판에 다 이 사람 얼굴들이 막 들어가서 하는데 이 제품 자체가 또 노키아의 그 경제 모델하고 비교하더라도 그렇게 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수량 베이스로 이제 끌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량적인 측면에서는 이 KG170이 처음 첫 달에 이제 만 대를 판매하다가 9개월 지나가서 이게 이제 9만 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야... 그러다 보니 시장 점유율 0%에서 2%, 7%, 12%가 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거든요. 채널적으로 저희가 딜러와의 강한 그 유착 관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마케팅적으로 그 경쟁사가 하지 않던 셀럽 마케팅을 해 주고 그다음에 그 가격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그 또 다른 어떤 그 특이한 점이 있었냐면 제가 일부러 LG KG 200 핸드폰은 소비자 가격이 뭐 예를 들면 네. 이거는 25만 원입니다 라고 하는 걸 신문 광고에다 냅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들은 좋아하죠. 그쵸. 왜냐하면 저 모델에 대한 그 가격을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파키스탄의 그 형태는 어땠냐면 샵마다 가면 가격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딜러들이 넘기는 마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샵에서는 뭐 요 대당 뭐 만 원에 넘기는 제품도 있고 어떤 샵에 가면 뭐 5만 원에 넘기는 그 제품도 있고 그래서 딜러들이 자기네들이 그 브랜드 혹은 본사에서 타치만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장사 수완에 따라서 내가 이 제품을 팔면서 5만 원도 취할 수 있고 만 원도 취할 수 있는데 LG가 가격을 딱 소비자 가격을 정해다 보면 이 딜러들이 자기네들의 울음이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는 폭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딜러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접적으로 이거를 강화시켰습니다. 오히려. 왜 그러냐면 LG가 이 모델을 출시를 하는데 나 노키아 혹은 삼성전자와 싸워도 나 이길 자신이 있다. 가격은 내가 25만 원에 넣는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샵에 가가지고 KG200을 볼 때 25만 원인데 경쟁사 노키아의 제품을 봤더니 뭐 3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별로 신뢰가 안 가요. 근데 LG는 어느 샵을 가봐도 25만 원입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LG는 정말로 내가 믿을 만한 그런 브랜드구나 제품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사게 되는 거죠. 요게 1년 걸립니다. 마켓시어가 0%에서 13% 네. 그 다음에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게 26%까지 가게 되죠. 와. 아, 그럼 그 26%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성과잖아요, 지금. 말씀 금액으로 따지면요. 네. 1억 2천만, 1억 2,800만 불인데, 네. 제가 당시 환율로 계산해 보면 1,900억입니다. 야. 1년 반 동안에.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을 떠나서, 네. 그 완전 골모지라고 볼 수 있는 거에서 이렇게 만들어 나갔다는 게. 그래서 책의 제목이 뭡니까? 네. 성공 확률 제로에서 네. 히어로가 되기까지. 야. 아, 이걸 이렇게 26% 끌어올렸을 때, 뭐, 사내에서의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그 거래처들 현지 거래처인들의 반응도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 기본 영업 철학은 그 파트너십이라고 했잖아요. 신뢰에 네. 기반한 파트너십. 네. 그래서 저는 그 딜러들을 이제 LG 그 딜러들을 이제 막 구축해 나가는 단계에서 정말로 LG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딜러들은 별도로 이제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래서 2년차 되는 그 해에 제가 LG VVIP 핸드폰 딜러 60명을 가족을 포함해서 한국에 그 투어를 시킵니다. 근데 단순하게 한국에 와서 뭐 관광지 가가지고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투어가 아니고 제가 오너님한테 제가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건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키스탄 사람들 보면 의료시설 별로 안 돼 있죠. 잘 안 돼 있죠. 인프라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빤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 껌 종류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막 씹다가 이렇게 뱉어요. 근데 이빨에 이렇게 막 빨간색 같은 게 이렇게 묻어 있는 거 그거 아마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빨에 굉장히 막 그 썩어 있는 사람, 뭐 이빨 빠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 파키스탄 역시 그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 젊어서는 이제 쉐입가 굉장히 슬림하고 좋은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막 이 벨리가 막 커집니다. 막 몸이 뚱뚱해 비만이 되죠.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파트너라고 하면 LG전자는 당신의 건강까지도 책임지어 줍니다. 라고 해서 그분들 60여 명을 제가 초빙을 해서 네.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병원에다가 건강검진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치아 건강사부터 치아 그 검진서부터 위 대내시경 그 저 대장 내시경 검사, 위 내시경 검사, 그 다음에 혈액 검사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요거를 CD에다가 담아드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 한국에 방문했던 제 VVIP 딜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파키스탄에 가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분들한테 요 CD를 딱 보여주면 여기 한국에서 전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 검진한 그 검진 결과가 그대로 그분들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병이 있다 거기서 현지에서 고치면 돼요. 우리나라는 의료 비용이 비싸서 제가 그것까지는 못 해드리고 이렇게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파키스탄에 진입한 지 1년 반 만에 1억 2,800만 불의 매출을 올리고 이제 수익도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돈을 벌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LG전자가 다 수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파키스탄 사람들한테 좀 환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 대상이 뭐 무차별적으로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기부 행위가 아니고 딜러분들이 LG한테 굉장히 소중한 분이다. 그리고 또 그 파키스탄 앞으로 이제 계속 15년, 20년, 30년, 50년 사업을 해 나가려고 그러면 오늘날의 잠재 고객은 누구겠어요?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젊은이들. 그렇죠. 그래서 파키스탄 그 대학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노래 경진 대회를 또 합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그 예선전을 하고 그다음에 저기 카라치에 모여서 그 각 지역에 제가 아까 9개 도시를 돌아다닌다 그랬잖아요. 네. 9개 도시에서 예선전을 그 거친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카라치에서 이제 결승전을 하고 그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한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그 LG 제품하고 가전 제품하고 핸드폰 선물로 드리고 또 그 1등한테는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정도 딱 그 기부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그 라호르라고 해서 파키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있어요. 그 제가 아까 그 셀럽 마케팅이라고 해서 뭐 KG270 모델은 현철과 같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KG200 모델은 아티바슬람, 그 다음에 샤인폰이라고 해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슬라이드 형식으로 됐는데 굉장히 그 디자인적으로 멋지게 했던 그 폰은 뭐 예를 들면 임란 하심이라고 하는 그 영화배우, 잘생긴 그 영화배우. 그래서 그 이제 그 파키스탄의 제2 도시인 라홀에서 한번 LG가 핸드폰으로 지금까지 인조이 했는데 한번
그 파키스탄 그 라호르 시민들한테 뭔가 좀 재미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자. 맨날 여기저기 폭탄 터지고 뭐 사람 죽었다, 뭐 마약 그 저기 마약으로 하루에 막 50몇 명이 죽어간다는 이런 부정적인 그런 뉴스 말고 뭔가 재미, 펀을 좀 제공해주자. 그래서 LG 뮤직 페스티벌을 엽니다. 오. 그래서 2만, 3만의 그 군중들이 네. 그 라오르에 있는 큰 그 스포츠 컴플렉스 그 잔디구장에 모여가지고 그야말로 KG190 모델의 그 또 셀럽 마케팅의 그 주역이 나와서 노래를 쫙 해주고 네. 같이 막 뭐라고 합니까? 그 저기 인도의 그 방글라. 네. 방글라 그 어깨 막 등실등실 하면서 뭐 이런 춤을 추잖아요. 네. 그래서 2만, 3만의 그 군중들과 LG 팀, 그 다음에 LG VIP 딜러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한 그 어깨를 같이 서로 이렇게 얼싸안고 같이 그 방글라 춤을 추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결국은 사업의 그 재미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TV 몇 대를 팔아서, 네. 냉장고 몇 대를 팔아서, 에어컨 몇 대를 팔아서 내가 뭐 10억의 어떤 수익을 내겠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힘든 국가, 오지인 지역, 그 다음에 핸드폰에 불모지였던 파키스탄에서 LG팀이 고생고생을 해서 딜러들을 그 우리의 파트너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접근했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 그 젊은이들한테 노래 경연대회를 해주고, 네. 그 다음에 파키스탄 그 VVIP 딜러들을 한국으로 초빙을 해서 건강검진을 한 이러한 모든 그 마음 자체가 이제 파키스탄의 하나의 그 멋있는 연꽃이 되어 가는 거죠. 네. 진흙탕에서 핀 연꽃.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 정말 그 진짜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도 네. 이 그 파노라마적인 이 이야기는 저는 절대로 못 잊죠. 네.